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자료는 기부 이야기만 드립다 써놨는데 <laughs> 사실은 어 그래도 봉사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봉사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시간은 이제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동보 장협 빛의 위원들이시죠? 많이, 그렇죠? 네. 그동에서뭘 하려고 하면 다 사실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그 동안에는 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동에서 뭐 일이 있어 뭘 해야 돼? 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은행에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 동장님이 돈을 너무 많이 모으셨나봐 대출까지 받아야 되면, 어, 그렇죠? 보통은 받아 왜? 또 할당, 할당하자 할당 자, 분여해 얼마, 바르게 얼마, 자총 얼마 다막 활동하, 할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모금을 한다는 거가 음, 그런데 음, 동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돈이 없으면 사실 못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럼 좀 시가 주면 좋겠건만. 왜 시는 자꾸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냐. 물론 시가, 시의 보조금을 여러분한테 일정 정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저도 이제 보조금 받는 기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주는 한계가 있어요. 어.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기반, 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을의 일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한게 품앗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것처럼 어, 마을의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되고 마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물론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을에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소소한 우리의 이웃들 내 옆집에 독거 어르신이 사는데 이 독거 어르신이 자식 놈들하고는 30년 전부터 왕래가 없어. 이 독거 어르신들한테 이 어르신에게 내가 나름 자식처럼 잘한다고는 하는데 할머니 집에 물이 새. 그걸 내가 고쳐줄 수는 없어. 아무리 내가 할머니한테 잘하지만 동장님 내 옆에 우리 옆 동네 어떤 할머니 독거 노인인데요 집에 물이 새요. 동사무소 좀 해주세요. 동장님이 아이고 우리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동보장협의체 알아서 하세요. 동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돈이 많으면 얼만데? 내가 줄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이지 그것도 한두 번. 동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봉인가? 그렇잖아요. <laughs>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을의 문제 우리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좀 보태게. 너도 좀 보태 봐. 같이 해 보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 여러분도 아마 간혹그 바자회일 때 제가 바자회 예를 들자면 내가 부녀회장이야 바자회 티켓을 500장 찍었어. 내가 100장을 팔아야 돼. 어떻게 파세요? 강매, 그렇지 강매. 강매 할 때는 강매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해요, 미안하고 내가 부담줘서 미안해. 나중에 거기 자총 행사할 때 내가 사줄게. 다 그냥 내돈 나갔던 거 다시 내 돈을 다시 회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부담스럽게 느낄까요? 왜 부담스럽게 느낄까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분여회장에서 100장 팔아야 돼. 그럼 100장 팔아서 10분의 1인 10장 값은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 다음 내가 열심히 팔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응? 100장 팔아서 어떻게 보면 120장 언어치의 돈을 내가 오히려 더 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왜 부담스러워 해야 할까? 내가 왜 미안해 해야 할까? 내가 왜 굽신거려야 할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자를 찾, 여러분이 그 이제 동보장협의체 위원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돈 돈을 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우리 마을에 필요한 기부자를 찾는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을에 숨은 기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아요. 제가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 이제 일을 할때 제가 후원자 한 분을 우연히 우연히 발견해낸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후원자를 발견했냐면 제가 빵집에 우리 동네 복지관 앞에 있는 빵집에 빵을 사러 갔어요. 그날 이제 어, 직원들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생일 케이크 사줄게. 그리고 내가 이제 빵을 사러 갔다가 그뚜레쥬르 사장님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아유 관장님 오셨냐고. 오늘 행사하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직원 생일에서 케이크 사러 왔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빵 사러 온 어떤 아줌마가, 복지관은 뭐 하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 복지관이요? 저기, 저기 어디 있어요? 저희 복지관은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요. 마을 여러분들 중에서 힘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후원자 이런 것도 거기서 모집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분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제가 어 그럼요 복지관은 후원금에 의해서 운영이 된답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복지관은 그래요. 복지관은요 여기 복지관 선생님들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40%도 안 돼요. 어, 나머지 한 60%는요 우리가 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사업 수익으로 버는 돈은 얼마 없고 대부분이 후원금이에요. 후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저도 장사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그분이 딱그 얘기를, 그럼요, 우리 후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답니다. 딱 얘기하면서 제가 뚜레쥬르 사장님을 또막 지켜 세웠네. 우리 뚜레쥬르 사장님이 또 우리 복지관 후원자셨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요, 이러면서 제가 그분이 우리 복지관의 아이들 생일잔치 때 항상 케이크를 무료로 주시고요, 복지관 후원 행사 때도. 어 그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어린이날 행사 때빵막 500개씩 막 후원해주 막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대표적인 후원자세요.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너무 잘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 후원이 얼마나 기쁜지 아실 거예요. 사장님 그쵸? 내가 막 이랬어요. 사장님이 아유 그럼요. 제가 뭐별 많이는 안 도와주는데 맨날 관장님이 이렇게 지켜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그 아줌마가 복지관이 어.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좀 이따 그러면 찾아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빵 사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좀 이따 쫓아오셨어요. 바로 생일잔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생일잔치 잠깐 미뤄두고 제 방에 초청을 했어요. 어, 앉으시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제 본인이 오늘 오프인 날이었어. 쉬는 날이었는데, 자기가 고아로 컸대요. 내가 고아인데,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의사로 지금 살고 있다. 우리 남편도 의사다. 근데 우리 남편도 고아래요. 어. 둘다 고아로 커서 어 굉장히 어렵게 컸는데, 우리가 나중에 좀자수성가 해서 잘 살게 되면, 우리 같은 어렵게 크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관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복지관에서 그런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매달 얼마씩 후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럼 후원 신청서를 드릴게요 그리고 후원 신청서를 드리고 후원금을 얼마 하실지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 3 0만원 남편 3 0만원 남편 것도 본인 쓰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자동이체로 해가지고 자동이체로 해갖고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셔, 해주셨어요. 쭉 그분은 후원금을 지금도 하셔요. 근데 그분은 뭐 바쁘시기도 하지만, 어, 저는 후원 행사 이런 데는 못아요. 후원자, 뭐, 후원자의 밤 이런 데도 못아요. 그냥 조용히 후원하고 싶어요. 대신에 이분이 후원금만 후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요, 어, 2주에 한번 장을 본대요. 바빠서 2주에 한번 마트를 가 장을 보는데, 장을 볼 때마다 복지관에 보낼 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을 볼때 예를 들어 본인이 빵을 하나 사면 복지관에 보낼 빵을 하나 더 사는가 그러니까 빵을 본인 장을 원 플러스 원 하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다두 개씩을 보겠다. 그래서 그걸 복지관에 보내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당연히 나눠드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끔 이마트에서요 배달이 와요. 그러면 그분이 보낸 걸로 알면 돼요. 어,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것도 아니야. 복지관에 그냥 와. 그럼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거 오늘은 누, 뭐 예를 들어 어떤 날은 고기도 오고요. 뭐 어떤 날은 생선도 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오늘은 누구네 드릴까?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지역에 배분을 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우연히 발굴한 기부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마을에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방법을 몰라.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먼저 가가지고 손 내밀어 줘야 기부를 하는 건데, 부끄러워서 본인이 동사무소 찾아와서, 저기요, 저 기부 좀 하고 싶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분도 제가 빵집 가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온 거고요. 복지관이 앞에 있는데도 찾아와서 기부해야 됐다고까지 오시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참 오세요. 해갖고선 초청을 한 거였기 때문에, 기부를 여러분이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기부자를 찾으실 때도 찾아 다니셔야 돼요. 대신에 여기 제가 쓴 것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쭈삣쭈삣 미안하게 얘기하실 거 없어요.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거 아닌데, 야 내가 나도 한 달에 만 원씩 하거든, 그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좋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부를 당당하게 하고 잠재적인 기부자들을 발굴하는 일에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여기 써 있지만 굽신거리지 마세요. 굽신거리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 기부자의 태도는 그건 아니에요. 자기 기부를 잘 하시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도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일단 어, 아까 바자회 행사를 통해서도 할수 있죠. 행사를 통해서 하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이디어가 많아야죠. 아이디어가 많아야죠. 그렇죠? 어, 바자회들 해도 맨날 똑같은 거 해. 맨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바자회를 해도 그런 거 맨날 똑같은 바자회 하지 말고 재밌는 바자회 하세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아나바다마켓 뭐 이런 거라도 하세요 나눠쓰기 어? 서로 나눠쓰고 바꿔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네 그런 걸 하더라도 아무튼 모금 전략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금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 동에서 동보장협의체에서 야 우리 동이 올해는 천만 원 모아보자 천만 원 모아서 올 연말에 김장 지원하는데 얼마 쓰고, 올 연말에 난방비 지원하는데 얼마 쓰자. 목표를 딱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으면 역할을 잘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쵸? 누구는 전화, 누구는 우편, 누구는 방문.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전화 기술, 만나는 기술, 제안하는 기술, 거절한, 거절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거절을 처리하는 기술. 그럼, 아, 나 못해! 이럴 때, 아, 왜 못해! 이렇게 하시면 정말 못해요. 그래서, 거절하는 기부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절하는 기부자도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기부자로 다시 만들어낼 거냐?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그쵸?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자, 기부자를 찾으실 때 중요한 거 뭐냐면, 기부의 가치. 이를 충분히 여러분잘 팔아야 돼 여러분 이제 셀일줄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부의 가치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봤더니 어떻더라예요 내가 해봤더니 어떻더라 제가 어~ 이런 거는 사실 사실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제가 이제 그~ 옷을 옷을 사러 가끔 가면요 저는 옷을 사러 자주 난다녀요 왜냐면 저희 친정오빠가 옷가게를 해요 <laughs> 오빠가 알아서 붙여와요 <laughs> 야너옷 떨어졌지? 이렇게 <laughs> 보내와요 그럼 공짜로는 안 주죠 계좌번호 불러와요 얼마 넣어라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 오빠가 보내온 옷이 이렇게 옷이 오면 예쁜 옷이 있다던가 어, 아니면 이제 제가 길 가다가도 이렇게 예쁜 옷이 있으면 제가 있는 예쁜 옷 말고 할머니들이 입는 예쁜 옷 예쁜 옷이 길 가다 할머니들이 입는 예쁜 옷이 있으면 가끔 제가 사요 그 옷을 왜 사냐면 우리 복지관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제가 몰래 드려요 어떤 할머니들에게 몰래 드리냐면 폐지 줍는 할머니 폐지 줍는 할머니가 몇분 계세요 근데 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제가 어느 날 겨울에 이렇게 봤는데 엄청 추운 날인데 옷을 제가 보기에 너무 얇게 입으셨어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이신데 너무 옷을 얇게 입으셨어요 제가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리털 파카를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그 폐지를 주시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할머니가 이렇게 가시길래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르신, 제가 그냥 내가 샀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안 입으시잖아. 그래서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안 입어서 드리는 거예요. <laughs> 우리 엄마가 안 입어서 버릴까 하다가 할머니 생각나서 갖고 왔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입으세요. 그리고 드렸어요. 할머니가 입은 걸 제가 딱한번 봤어요. 한 번. 한번 봤는데 저 할머니가 저 옷이 마음에 안 드나 왜안 입으시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애끼시는 거 애끼시는 거 교회 가는 날만 입으신대요 교회 가는 날 좋은 옷 입고 오라고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날만 그걸 입으시는 거야 나는 폐지 좋을 때 추울까 봐그 옷을 드린 건데 교회 가는 날만 입으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왜안 입으세요?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했더니 아, 간장님, 내가 그것을 그냥 어떻게 이거 폐지주소로 다니면서 입어? 이거 교회 갈 때만 입어야지.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 교회 갈 때는 교회 갈 때대로 입으시고 평소에도 입으세요, 할머니.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겨울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1년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다른 이제 연구용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이사 가시면 절 찾아오셨어요, 복지관에 찾아오셨는데, 제 옆에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아, 나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픈가 보다. 어, 할머니, 저도 섭섭해요. 막 이랬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관장님, 내가 가는, 관제만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망설였는데,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다는 거야, 이사 가기 전에. 뭐,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사준 옷을, 먹은 거야. <laughs> 그니까 이제 그 옷을 본인이 아껴서 입는다고 갔다가 그 교회 교회가 또 무슨 난로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게 좀 이렇게 이게 뭐랄까 쭈그러들어 가지고 뒤가 오리털 같은 것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훌 타버리,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탔다는 거예요. 옷이 타가지고 관장님 내가 그 옷을 못 입게 됐고 미안해가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관장님이 나 생각해서 옷을 이렇게 줬는데, 내가 그걸 태워먹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죄책감에. 죄책감 걸릴 일도 아닌데. 어. 내 관장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실 거 없다고, 어르신. 괜찮아요. 그 좋은 옷도 아니고, 우리 엄마 입던 거라니까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도 이 어르신은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태워먹은 것 때문에 마음 아프셔가지고, 이사 가는 날, 절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제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관자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고. 그러고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할머니를 도와준 그 사건 이후로 소문이 난 거야. 무슨 소문이 났냐면 우리 직원들 아무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옷 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상한 날 굳이 와갖고 관자님 만나고 가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직원들이 관장 안 계세요. 이러는데, 그럼 나 관장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래가지고 나 나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관장 님 빨리 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인지 알게 된 거예요. 관장님 할머니들한테 옷 사줬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사실은 음뭐 그렇게 티낼 일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폐지 줍는 할머니, 많이도 아니고 폐지 줍는 할머니 한 3, 4분 정도 계셔서 그분들한테만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왜 관장님만 좋은 일 하세요?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관장님만 좋은 일 하고 우리도 그런 거할수 있는데? <laughs> 이래가지고 제가, 어, 사실은 그,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직원들끼리도 야, 그러면 니들도 후원금 모아서 어디 좋은 데 같이 쓰자. 그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모아뒀다가요. 어디다 쓸까 고민해가지고 어, 연말에 회의하듯이 회의해요. 누구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복지한 돈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은 돈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기부를 하면 기부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부자를 찾으실 때는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참 좋았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할머니 사건 이후로는 아, 나는 정말 작은 이 섬김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엄청 비싼 우리 털 사드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거, 그냥 싼 거, 막 기획 상품 나온 거, 그런 거 사드린 건데, 할머니는 그게 너무 이제 인상에 남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아, 내가 이걸 하는 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거가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그분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분들에게는 내가 기부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부자 만족 중요하죠. 중요해요. 제가 여기 써 있지만. 기본 기존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잘 유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후원자를 이미 한번 돈을 냈던 후원자를 잘 유지하는 데는 10달러밖에 안 들어요. 제가 10 10 10의 법칙인데요. 10달러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다섯 배의 돈이 들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후원자들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서도 이미 돈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한번돈 냈으니까 땡 이제 저 사람은 됐고 그 다음 리스트 이렇게만 가서 이쪽 낸 사람을 등한시하시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다시 찾는데 더 많이 걸려요. 기존의 후원자들 잘 관리하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요. 고객을 잃는데 10초면 충분하다. 잘못된 인상,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주던 것도 안 하게 돼요. 야 그런 데쓸 거면 나안 해. 특히 제가 기부했던 분들 중에 어, 나 이래서 기부 안 하려고 했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어떤 분이셨냐면 후원을 하라고 해갖고 했는데 그 후원금을 가지고 실제로 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동에서 어, 동보장협의체에서 막 와갖고 해달라고 그랬고 cms 써주고 했다 말이에요 했더니만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회식을 했다더라. 내가 지들 밥 먹으라고 돈 줬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나안해 그럴 거면. 어? 거기 가서 회식한 그놈들 지돈 없어? 다 있는 놈들이 왜그돈 갖고 밥 먹어? 어? 나는 그 동에 어려 사람들 도와주려고 준 돈인데. 그걸 알게 되신 거죠. 님동 보장 협의체 연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아시게 된 거야. 연말 결산에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지출에. 뭐~ 뭐~ 이렇게 무슨 원래 회비 뭐~ 이렇게 해서 나간 거야 원래 비가 뭐야 그랬더니 밥 먹은 거야 그러더니 왜 내가 준 돈은 밥을 먹어 난밥 먹으러 준거 아닌데 밥은 니들 돈으로 그냥 먹으면 안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면 기부 안해 실제로 봤어요 그런 분을 그분을 다시 그냥 설득해 갖고 데꼬 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기부자의 마음을 확 뺏기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객을 되찾는데 10년이 걸려요. 한번 잃은 고객 다시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부자를 얻어서 후원을 받아왔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이야기 해줘야 돼요. 그죠 되게 중요해요. 기부자의 불만. 대표적인 거 연락도 없어. 한번 CMS 써줬더니 그 다음에 연락도 없어. 동장님이 부탁해갖고 했는데 동장님이 그 이후로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 연락도 없어. 동부장 협의체 위원장님이 아, 고맙다고 그래놓고 그때뿐이야. 안 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기부금 영수증 제때제때 제때 보내야 되고 기부 때문에 내가 기부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불친절 아 제가 지금 바쁘니까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그다음 다시 통화 안 해요 그다음 전화 안 해요 그때 바로 전화 왔을 때아 기부하시려고 했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해 아 좋은데 쓰겠지 물론 좋은데 쓰죠. 근데, 야, 내가 돈 이거 3만원씩 내면 어디다 쓰냐? 물어봤어. 좋은데 쓰겠지. 뭐, 엄한데 쓰겠냐. 그냥 믿고 내.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믿고 내. 그러면 안 돼. 야, 너가 3만원 내면 그 3만원 내는 사람이 10명이면 30만원이야. 3 0만원면 하나이 매달 장학금으로 줄수 있어. 학원비라도 대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돈을 그냥 좋은데 써. 그냥, 그냥 내. 그냥 믿고 내. 믿고 안내 어떻게 믿어 요즘 세상에 안낸단 말이에요. 3만 원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 투명하게 기부금 사용이 어디에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동보장 협의체에서도 야 우리 기부자 모집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 천만 원 모금액을 정했어요. 무조건 가서 아, 회장님 5만 원 정도는 해야지. 회장님 한 3만 원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천만 원이 모금액이고 2천만 원으로 연말에 김장 김치 한 500을 쓸 거예요. 그러면 한뭐 예를 들어서 한 200가구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 5만 원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람은 아,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그럼 나한 50만 원 낼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그걸 5만 원이라고 한정 져 가지고 5만 원내 회장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부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게 투명하게 어디다 쓰는지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설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금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득의 법칙이요. 에 설득. 설득에 넘어오면 이제 지갑이 열리는 거고요. 설득에 넘어오지 않으면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낼수 있도록 할 것이냐? 자, 세 가지 법칙을 제가 얘기해서 하나는 상호성의 법칙, 일보 후퇴, 이보 전진.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사는 것 이게 빚진자의 심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식 코너 가요. 시식 코너 가서 먹으면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죠? 물론 전 전혀 안 미안한데요. 그러면서 시식 코너를 쇼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통의 그냥 평범한 주부님들은 가다가 막아 어머니 이 만두 한번 드시고 가세요. 먹었어. 그 왠지 부담스러워서 만두 봉지를 집게 돼요. 아 그래 한번 먹어 주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후원자를 모집을 하시려면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이 되게끔 한번 뭘 해야 돼. 해야 돼.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뚜레쥬르 사장님을 어떻게 호소했냐. 뚜레쥬르에 매일 갔어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저희는 제가 직원들한테 후원하는 방법 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 가게를 오픈한다. 거기 우리 전략지야 그 가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복지관 모든 프로그램 할때 간식은 그거 사는 거야. 빵집 이제 예를 들어 빵집 제가 뚜레주 사장님 예를 들면 뚜레주로 사장님의 빵사 간식 할 때. 그럼 가서 빵을 사면서 그냥 계산하고 오면 안 돼. 아 사장님 여기 앞에 있는 복지관에서 왔어요. 저희 앞으로 많이 이용할게요. 저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응? 사장님 이아네 고맙습니다 해. 그다음 또 다른 직원이 또 갔어. 아 사장님 오늘 우리 복지관에 어르신들 생일잔치가 있어서 케이크 사러 왔어요 사장님이 이제 복지관 직원들 얼굴을 하나 둘씩 알기 시작해요 복지관이 계속 와서 사줘 그럴 거 아니에요 사줘요 어느 날 이제 한한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는 슬슬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얼굴도 알것 같고 요쯤 되면은 후원 얘기를 끊어도 될것 같아 사장님 빚진 자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제 그때 후원 담당자가 가는 거야. 사장님 우리 뚜레쥬르에 우리 복지관 저금통 하나 놓으면 안 될까요? 저금통 놓는 거뭐 어려워 그렇잖아요 사장님 아 놓으세요? 잘 보이는 데다 딱 하나 놔주셨어요 저금통을 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채워지면 사장님이 채우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다 찼다고 사장님이 전화 오셔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뚜레쥬르 사장님 참 인연이 깊었는데 제가 뚜레쥬르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복지관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서 우리 직원이 뚜레쥬르에 가 가지고 사장님 우리 복지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 동네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이 700명 아이들 간식으로 빵을 좀 후원해 주시는 빵집들이 많으신데 사장님도 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아 제가 문연지 한달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아직은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죠? 그러면 내년에 도와주세요. 올해는 괜찮고요. 사장님, 대신에 올해 우리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한번 구경 오세요. 그러고 왔어요. 어린이날 행사는 하 당일날이 됐어요. 아침에 이 사장님이 복지님 찾아왔어요. 나를 막 찾으셔요. 관장님 찾아왔대. 그래서 제가, 어, 사장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봉투를 들고 오셨어. 10만 원을 넣으셔가지고. 하, 제가. 거절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laughs>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아, 제가 이 빵을 100개, 200개를 하려면 미리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리는 못해서 하도 부담스러운데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 우리 부인이 아, 그렇게 불편하면 돈이라도 갖다 줘! <웃음> 그랬대요. <웃음> 그래서 제가 돈을 들고 왔어요. 하면서 심, 뭐 적은 돈이지만 혹시 아이들한테 필요하면 쓰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예요, 사장님한테? 10만원을 넣으셨대요. 그래서, 사장님, 이 10만원 제가 오늘 행사 끝나고, 우리 봉사자들이 많은데, 봉사자들하고 아이스크림 사먹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원한 거 어디다 쓰는지도 다 말했죠. 그리고 이제 봉사하시는 그 후원자, 아니, 후원자분이 어쨌든 본인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10만원을 내시면서 저한테, 내년부터는 꼭 저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일이 더 웃겼어요.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하는 공원에 가면 후원해주신 분들 플랜카드로 한이 벽면만한 큰 플랜카드 를 붙여놔요. 도와주신 분들 개인 이름도 쭉 쓰고요. 뭐 가게 이름 쭉 써요. 뚜레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미 가서 플랜카드는 붙어 있었어. 당일 날 아침이니까. 근데 이분 안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야 빨리 시트지에 갖다 붙여. 뚜레쥬를 아침에 출력을 했어요. 멀쩡한 플랜카드 맨 끝에 시트지가 탁 붙었어. 더 눈에 띄어, 요더 눈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미 인쇄된 글씨인데, 이 사장님 글씨는 더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 사장님이 어린이나 행사 중간에 한번 진짜 와서 보셨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 <laughs> 자기 뚜레쥬르가더 눈에 확 띄어. 홍보가 더 됐죠, 사실은. 근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때 이후로는요, 엄청 호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 무슨 행사 때마다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이 무슨 프로그램에서 생일잔치 때문에 케이크 사러 가면 그냥 주세요. 아, 오늘 또 무슨 생일이야? 어르신 생일, 아, 그냥 갖고 가. 막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후원자를 할때 처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거 하니까 발굴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일관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뭐냐면, 한번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들어줘요. 지금 이 사장님 똑같아요. 한번 일단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후원하신 분들이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요. 후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보람을 느꼈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됐어. 그러다 보니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의 눈에 보여. 보이니까 아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만 원이라도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사람이 또 해요. 음.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규 후원자를 찾으실 때는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찾으시는 게더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다수의 증거, 사회적 증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 이 사람도 했네, 아, 이 사람도 했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카드 이름이 쭉 있어. 쓰레지를 맨 마지막에 나왔어 아, 다 하는구나 하게 되죠 보통 사회복지 기관들도 정기적으로 후원자 명단을 이렇게 쭉 공개해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누가 얼마 하거든요 그러면 후원하시는 분은 그거를 봐요 다내 이름 있나 없나 보고요 뿐만 아니라 어김 사장이 나보다 많이 있잖아 내가 다음번에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알게 모르게 경쟁이 돼요. 그래서 남들도 다 한다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돼요. 제가 그부처에 있을 때 보면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여기 혹시 위원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분 계시네요. 제가 동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교육을 한번 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있던 복지관의 동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은 지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은 모금을 벌써 500만원 했대더라. 어느 동은 모금을 300만 원을 했대더라 발표를 했어, 거기서 시에서. 동별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복지관에 있는 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약간 이제 이 경쟁이 발동되셔가지고, 아니, 우리 동은 왜 200밖에 못했어? 저옆 동은 벌써 500을 했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러더니, 300 내가 일단 낼게. 일단 낼 테니까, 500에서 다시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1등으로 올라와야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인이 300을 진짜 하셨어요. 그분이 돈이 좀 있으신 분이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안 되더라, 누구도 안 되더라, 누구도 안 되더라. 이게 사실은 설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웃을 후원자 찾으실 때, 아이고, 뭐 나한테 후원까지 하라고 그래. 그러면, 아이 우리 분여회원들도 다 해. 뭐 조금씩 아니어도, 5천원씩이라도 다 해. 야, 5천원 우리 커피 한잔안 먹으면 돼. 다 해? 다 하지, 그럼. 예, 너만 안 한다, 야. 그러면 창피해서 하죠, 그죠? 어 그래서 다수가 한다라는 거를 많이 설득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호감의 법칙. 오금을 하러 간 사람이 후질구리해 보여. 호감이 안 가게 생 옷을 입고 와. 호감이 안 가는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보여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동부장 협의체 위원으로 누구를 가서 포섭을 해서 후원을 받아와려고 마음을 먹고 만나기로 했어. 잘 차려입고 가셔야 돼요. 잘 차려입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부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권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급이 맞는 사람이 가셔야 돼요. 급이 맞는 사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동네 사장님을 하나 포섭하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뭐 우리 동네 뚜레쥬르 사장님을 포섭하려고 한다. 제가 마을, 아까 마을 단위 봉사도 얘기했지만 후원도 마을 단위로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을에 뚜레쥬르 사장님은 후원자를 포섭해야 되겠어. 그럼 사장님이잖아, 그래도. 그죠?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어, 장이 가야 돼요, 장. 동보,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내지는 동장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민자치 위원 중에 한 명이 갔어요. 별로 안 먹혀요. 별로 안먹혀요 제가 뚫어주 사장님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밑밥을 깔아두면 마지막 가서 탁 하는 건 제가 가요 항상 우리 직원들 관장님 물이 익었어요 거기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가지고 어, 관장입니다. 딱 가서는 <laughs>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 거와 관장이 가서 얘기하는 건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을에 어,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주머니를 여시려면 위원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부녀 회장님이나 장들이 가셔야 돼요. 장들이, 장들이. 장들이. 장들이 가셔가지고 조금 더 같은 급이 왔다라는 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부녀 회장입니다. 제가 어, 뭐 바르게 살기 협의 회장입니다. 얘기하셔서 어, 우리 회원들이 올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왔어요. 사장님. 얘기하셔서 어, 같은 급수가 돼야 주머니를 여실수 있어요.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희귀성의 법칙이라는 거 뭐냐면 제가 여기 재밌는 거 써놨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돼요. 아직 이해를 못하셨어. 어? 개가 사람이 사람을 물면 별로 뉴스가 안 돼요. 그냥 물렸네요. 안 됐네, 재수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고 해보세요. 뉴스가 돼요. 어? 사람이 어떻게 개를 물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후 기부자를 찾으시려면 희소하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 야, 우리 지금 김장김치 나눠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후원자가 거의 다 모집됐어. 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들어와. 어, 그 후원자들만 딱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딱할 거거든? 어, 두 자리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래? 마음이 다급해지도록 어, 그래서 약간 어~ 희소성을 막 강조하셔서 음~ 지금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요거를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빨리 할게 요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눔문화 조사를 쭉 해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 나타났어요. 어,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걸로 쓴 것만 보면 40대가 45.7%가 기부 경험이 있으시대요. 평균 기부 금액이 21만 원, 연간 21만 원 정도가 40대가 보통 하신대요. 보통 40대가 기부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대부분 회사에서 월급에서 까요. <laughs> 이런 분들이 좀 많고요. 요즘은 회사가, 기업들도 이 사회공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들 봉사도 강제로 시키고요, 후원도 강제로 시켜요. 그리고 월급 끝전 떼기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왜 예를 들어 월급에서 천원 단위 미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기부로 돌린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기부가 된 거야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많죠? 40대가 기부한 경험이 제일 많, 많아요. 근데 기부 경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재밌는 거가 이거예요.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냐? 이걸 물어봤을 때도 여전히 40대가 월등히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해보니까 좋더라. 이걸 알았다는 거죠. 내가 물론 40대가 사실 제일 돈도 많이 벌지만 많이 모아야 될 때잖아요. 쓸 때도 많아요. 자녀들을 공부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저도 제가 아직 40대인데 우리 애가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가 있어요. 돈 많이 들어요. 대학생에 학비 나가야 되죠. 용돈 줘야 되죠. 알바도 안 해. 얘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 돈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쓸 일은 많은데 역시 이분들이 기부도 하고 기부의 보람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인 분들에게 기부를 많이 권유하시는 게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망 후에, 사망 후에 혹시 유산을 기부할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도 유산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기부할 생각이 있습니다가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42.6%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부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재산도 없으면서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너한테 물려줄게. 맨날 얘기하세요. 엄마 그 아파트 얼마안 한다고 맨날 그거를 내가 나 물려도 생각하지 말고 엄마 있는 동안 그거 다 쓰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거 다 엄마 필요한 거 먹고 뭐 하는 거다 쓰시라고. 나안 줘도 된다고.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래요. 엄마는 너희들에게 돈은 한 푼도 안줄 거야. 한 푼도 안줄 거야. 저희 남편하고 저는 기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는 어 일반적인 기부는 아니고요. 저희는 해외에 교회를 짓자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해외 저기 선교사님한테 보내 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자. 우리 둘이 합의한 거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제가 공언했어요. 그러니까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게 40대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도 후원자를 찾으실 때 40대를 많이 공략하셔라 50대, 60대 보다는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자, 모금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전화. 그냥 일단 가봅시다. 이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일단 가봅시다 하면 무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화로 약속을 잡으세요. 내가 누구다? 어, 동복지 협의체, 동보장 협의체 누굽니다? 부녀회장 누굽니다? 제가 오늘 잠깐 뭐 동에 여러 가지를 의원 드리려고 방문하려고 해요. 몇 시쯤 갈게요. 괜찮으신가요?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먼저 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가면 세 가지를 주고 세 가지를 받아오셔야 돼요. 세 가지를 뭘 줘야 되느냐. 첫 번째 뭘 주라고 제가 해놨어요? 호감을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기부자를 만나러 가시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신뢰감을 주셔야 돼요. 세 번째 기부의 가치를 제가 아까 팔라 그랬죠? 기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와야 돼요. 이세 가지를 내가 발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음, 세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뭘 받아 와야 되느냐? 받아 와야 될것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름, 나이, 그 다음에 기부를 어느 정도 할수 있을지. 이런 것들 듣고 오세요. 그 다음에 당장 그날 가서 돈을 받아 오시려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다음 번에 언제 만날까요? 고민해 보시고 기부를 얼만큼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음 번에 언제 만날까요? 약속을 잡고 오세요. 그 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제가 또 만나보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는지 한분 소개해 주세요. 소개도 듣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뚜레주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뭐 얘기했던 그 사장님이 여기 옆에 맥 저기 뭐야 멕시칸 치킨 사장님도 그런데 관심 좀 있어요 알려줘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 멕시칸 치킨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 소개를 받고 와라 그니까세 가지를 내가 주고 세 가지를 듣고 오시라는 거 얻어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자세 번째 세 번째 과정은 가서 이제 기부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겠죠. 기부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야기해야 돼. 여기 보니까 감성적 터치를 하라 했어요. 감성적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막 강요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사실 기부는 감성적인 터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 내가 얼마 전에 기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기부한 그 기부로 인해서 어,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대. 할머니들이 선풍기 한대 받으시면서도 야,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 내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오시는 게 도움이 돼요. 침묵기법. 이거 무슨 얘기냐면, 혼자 떠들고 오시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분이랑 좀 무한하게 아무 말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럴 땐 재밌는 얘기를 살짝 하세요. 어,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그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결할 때는 제가 여기 슛, 스포츠의 슛슛 골인 하면 좋은데 골인이 안 돼도 괜찮아요. 슛을 날리고 오셔야 돼요. 무슨 슛을 날리고 오시냐 기부를 아주 고급스럽고 당당하고 어, 자연스럽게 요청을 하세요. 자슛 하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 양자택일 양자택일이라는 거 뭐냐면 자 그러면 기부를 어떻게 CMS로 하실래요? 지로용지를 드릴까요? 한다고 얘기 안 했어 아직 이 사람. 근데 그냥 나는 하는 걸로 가정하고 확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어, 우리 우리 동복지보장협의체 CMS도 있고 자동이체도 있어요. 어떤 게 좋으세요? <laughs> 그러면 어 그냥 자동이체 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어, 지금 한다는 것까지 아직 답도 안 물어봐놓고 그냥 방법을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CMS도 좋고 자동이체도 좋고 뭐가 좋으세요? 딱 물어보시는 거 양자택일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요약 요약 기법은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만 얘기했던 걸딱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이 평소 생각해 오신 그런 가치와 아주 맞는 게이 기부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영수증은 어떻게 사모님 이름을 할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아니,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응? 그래서 그냥 쫙한 판에 요약해서 끝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화기법. 예화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썼죠 기부자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현명한 결정을 했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다른 기부자의 사례 그게 예화 기법이에요 저희 옆에 사시는 부녀회장님도 처음엔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부녀회장님이요 기부를 제일 많이 하세요 왜 많이 하시냐면 부녀회장님이 기부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 보고 감동받으셨대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라는 거죠. 어. 기부를 성공해서 좋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요청 기법. 요청 기법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는 주로 이제 어, 기부자가 잘안 넘어올 때 하는 거예요. 안 넘어올 때. 기부자가 아 자꾸 계속 문기적대. 안 하고 싶어 해. 부담스러워 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사장님, 오늘 제가 제안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면 혹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세요? 물어보고, 기부 금액이 좀 부담되세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런데도 계속 문기적 되면, 어떻게 하면 좀 기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끝까지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거절하는 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거절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강요하지 마세요. 네. 거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관심이 없어. 나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볼, 그게 아니야. 관심이 없어. 두 번째, 다른 기관에 기부하고 있어. 진짜 이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기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지금 뭐어린이재단에도 하고 있고, 굿네이버스에도 하고 있고, 적십자에도 하고 있고, 어디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여력이 없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미루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길 못 믿겠어. 그 복지관을 못 믿겠어요. 그 돈이 실제로 잘 쓰여질지, 동보장협의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잘못 믿겠어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할수 있어요.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옆집 주민한테, 동네 아는 사람한테, 동네 사장님한테 가서 "도와 우리 동네 이런 거좀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100%다 오케이라고 기대하고 가시면 상처받습니다. 100% 오케이 아니에요.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고 해야 오케이예요. 그러면 한번 가고 두번 갔다는 얘기는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그죠? 어, 거절당할 수 있어요 자 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절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예스, yes, 벗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어려우시죠? 예스 yes, 일단 예스죠 벗 그렇지만 이거예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아 그렇군요 어려우시군요 아, 잘 알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뭐 기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아마 사장님 인생에 큰 변화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같이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것 같아요라고 한번더 설득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yes 버시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나오세요. 뭔가 여운을 남겨 두고.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오시면 돼요. 두 번째. 3F. 영어로 제가 좀 어렵게 써 놓긴 했지만 현재, 과거, 과거 분사를 다 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왜 그렇게, 어, 거절을 하시고 어렵게 생각하는지 제가 잘 알겠어요. 지금 제 느낌이죠. 잘 알겠어요. 그리고, 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과거형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펠트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다들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 가지 시제를 잘 활용하면, 어,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열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세 번째, 부메랑. 부메랑은, 이거는 이런 거죠. 어, 기부를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많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도 봉사했을 때 써보니까 뭐 어땠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사함을 알게 됐고 하는 것처럼. 내가 3만원 기부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3만원이 주는 행복이 있다. 내가 3만원 주는 거로 인해서 어떤 아이가, 어떤 가정이, 어떤 장애인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내가 보면 참 좋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재검토. 그럼에도 계속 반대하시면 두고 오세요. 한번더잘 살펴봐 주세요. 우리 동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 잘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어떻게 도움이 될것 같은지 한번더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금의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개. 소개. 생명의 비출. 누구 소개해 주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눈덩이 법이라고 돼요. 눈덩이 법. 응. 눈덩이가 왜 요만했다가 붓고 붓고 붓고해서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기부하신 분은 한분두 분이야. 근데 이한분두 분이 또 다른 한분두 분을 소개해주고 그분이 또 다른 한분두 분을 소개해주면 점점점 커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의 뭐 예를 들어 옆집 아줌마랑 친한데 옆집 아줌마한테 어야 우리 동에서 동보장 협의체라는 걸 앞으로 하는데 여기서 모은 돈으로 우리 동에 필요한 뭐 사업들을 한대 우리 동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쓴대 좀 우리 커피 너랑 나랑 맨날 만나서 커피 5천 원씩 스타벅스에서 먹는데 우리 이틀에 한 번만 만나고 이 <laughs> 후원하면 어떨까 얘기했어요. 그 친구 아 그래 그러자 했어. 그러면 너 혹시 네 친구 중에도 어, 얘기해 줄수 있는 친구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봐. 해서 또 소개를 받는 거예요.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는 거가 계속 확보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후원자들이 어떻게 소, 후원을 하시게 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누구의 추천으로, 누구의 소개로 이렇게 하신 거지 홍보지 보고, 전단지 보고 했어. 없어요. 보통 동보장 협회체에서도 브로셔 막 만들어서 뿌리시잖아요. 그거 보고 후원해야겠다라고 마음 열고 오신 분들 없어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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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결 연결 연결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하는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기부를 성공했어 그럼 반드시 전달 증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 하다못해 뭐 시흥시 보니까 아까 밑에 제가 (1층) 엘리베이터 보니까 수호천사 뭐 그런 거 하시죠? 시흥 1% 복지재단인가, 맞나요? 어.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부자가 됐으면 뭔가를 전달해주는 게 동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동보장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대화동이다 그럼 대화동 소호천사, 증서.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별것도 아니지만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상장처럼 집에 걸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제가 그런 할머니 진짜 봤거든요. 할머니가 별것도 아닌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수급자이신데 후원을 하세요. 자기 수급비에서 일부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마웠고 할머니한테 이 감사패를 하나 드렸더니 집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어 그런 거 드려야죠. 만약에 그 사장님들이 하셨다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뚜레주르, 멕시칸 치키 페리카나 뭐 이런 데서 하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어, 사업장에다가 착한 가게 뭐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이 가게는 우리 동에 어, 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한줄 써가지고 붙여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에 오시는 다른 분들은 그 사장님을 믿을 만한 사람을 생각하겠죠. 야, 이 사장님 이런 좋은일하는 사람인데 속이지 않겠구나. 장사가 잘 되겠죠?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원도 늘리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음. 때마다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드리고 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자 명단 이런 거 공개해야 될때 있으면 꼭 공개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알려드리고 응?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월 3만 원을 했어요.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어디다 썼는지 보내주셔야 돼요. 당신이 한 36만 원이 우리 마을에 사는 김 아무 아무개의 학원비로 쓰여졌습니다. 알려줘야죠. 그렇죠? 당신이 한 50만 원이 우리 지역 독거 어르신의 도배지를 새로 교체하는데 썼습니다. 알려줘야죠.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 쓰여졌는지 알아야 그분이 그 다음에는 좀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 어떤 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장학금을 주셨어요 매달 학원비로 학원비를 자기가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가 건축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어~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있던 어떤 한 분이 그 아이를 쭉 도와주셔서 후원을 했는데 얘가 실제로 그래서 대학에 건축학과를 갔어요 건축학과를 가고 아이가 감사하다. 내가 어느 어느 대학의 건축학과의 후원자님 덕분에 입학을 했습니다. 좋은 건축학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편지를 보냈대요.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 아이한테 비행기 항공권을 보내왔어요. 무슨 항공권을 보내왔냐면 스페인에 갔다 오라고. 너 건축, 어, 이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건축을 하려면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고 오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 편지를 주시면서 비행기 티켓을 쫙 넣어가지고 보내오셨어요. 얘가 그걸 가지고 복지관에 왔어요. 선생님, 이분이 저한테 이런 거 보내오셨는데, 어떡해요? 뭘 어떻게 잘 됐냐? 잘 갔다 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자 입장에서는 보람이죠. 내가 이 아이를 6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아이가 그래서 공부 잘해서 대학에 정말 원하는 건축학과에 들어갔고 이제 이 아이가 건축학과에서 훌륭한 건축학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보니 거길 갔다 오는 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갔다 와라 하고 보내 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밝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의 많은 동 보장 협의체도그렇고 복지관들 보면 둘이 뭉실에 두리뭉질. 둘이 뭉실. 어디에 얼마를 썼고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후원금을 30만원 냈는데, 복지관에서 오는 후원금 영, 그, 뭐죠? 사용 내역서를 보면 3천만원 원치에 대한 걸 보내와. 어? 왜냐면 후원금 전체 3천만원이었다. 그럼 3천만원 어디서, 그럼 도대내 돈은 어디서 쓰여질 거야?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복지관에서 그걸 잘 설명해줘야 돼. 30만원의 후원자가 몇 명이 모여졌고, 그래서 그분들의 돈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어디쓰여졌는지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분이 그 다음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쵸? 한번 하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을은 행사를 계속해야 되고 지속돼야 되고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한번 바자회에서 돈 천만 원번 거로 끝. 다 썼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바자회 해요? 다음 달에? 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기부자가 발굴이 됐으면 그 기부자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충성심을 높이는 활동들을 해야 돼요.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족과 감동을 줄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세요. 감동 서비스 중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있으시면 뭐 기억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본 기관 중에 참 감동스럽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었냐면 그 여러분 왜 헐리우드 배우들이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왜손 이렇게 동으로 찍는 거 아시죠? 어, 그걸 하는 복지관을 제가 봤어요. 거기 있는 후원자로 등록을 하시면 후원자분한테 손 페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후원자 누구누구님이 몇,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 기간에 후원자가 되셨음을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 프린팅 한 거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분 후원자 집에. 오, 너 되게 감동인가봐요. 그걸 보신 어떤 후원자분이 우리 복지관에, 우린 이런 거안 해줘? <laughs> 저한테 항의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복지관에도 후원하고 저기 복지관에도 후원하는데 저기선 이런 게 왔잖아!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보여주세요, 저 좀. 그래고 그분이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감동스럽더라고요. 감동 되겠더라고요. 어? 그러니 그거를 자기 집현관에 자랑스럽게 탁 놔뒀어요. 그럼 그 집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보겠죠? 그 집에 오는 친척들, 이웃들, 뭐, 친구들 다볼거 아니에요? 다 물어보겠죠? 야, 이거 뭐야?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죠? 어, 내가 별거 아닌데, 내가 좀 후원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고맙다고 이런 걸 해주셨네? 프라이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또 누군가는, 야, 이거 여기 어디냐, 나도 할랜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동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동단위로도 뭘 하, 항사를 하고 나면 감동을 줄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다 못해 뭐 생일날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생일날 문자를 처음 받아봤다는 후원자도 제가 봤어요. 우리 부인도 안 보내주는 문자를 복지관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 그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장기 기부자. 이런 사람들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5만 시간 하신 27년간 봉사하셨던 분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제일 먼저 전화 드려요. 뭐 행사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회장님, 우리 뭐 행사해요. 어, 가야지 몇 시야? 바로 오세요. 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잘 우리가 관리, 특별히 어, 더잘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에게 더 많은 응, 충성도를 요구해도 흔쾌히 응, 흔쾌히 받아주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긴급한 기금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도와주시죠 응?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되게 중요해요 아 기부하지 않더라도 아까 설득의 법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했던 거 정리한 거고요 쭉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쭉 정리한 거예요 전화로 시작해서 만나고 제안하고 쭉 이야기 아까 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서 모금을 잘 하려면 이야기꾼이 잘 되셔야 돼요. 이야기꾼.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가 말주변이냐면 여러분의 경험이 말주변이에요. 야, 내가 봉사가 별거 아니라는 거를 날 보면 모르겠냐? 어? 나도 다 하고 있어. 너도 할수 있어. 나 그렇게 잘하는 거 없어도, 나밥 잘하는 것 때문에 나 요리교실 강사도 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 너 나랑 저기 만나는 시간마다 그때 가서 봉사하자.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기부자도 똑같아요. 한 달에 5천 원? 크다면 크지만 사실 별로 큰돈 아닐 수 있어요. 우리 5천 원 되게 흔히 쓰죠. 목마르면 가서 커피 한잔사 먹어도 요즘 5천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후원자가 누가 와서 후원해달라고 5천 원, 하면 막 손이 떨려. 하, 내가 5천 원을 1년이면 이게 얼마, 6만 원인데, 6만 원이면 내가 보험을 들수 있나? 보험은 못 드는구나. 막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만드세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에피소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경험담, 뭐 루머. 여 루머는 뭐냐면 익명의 기부천사 할머니가 김밥집을 해서 번 돈을 음, 어때, 어때, 다 맡겼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막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야, 그, 우리 동네 뚜레주 사장님이 뭐 했다며? 모이면 그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루머를 퍼뜨려! <laughs> 그래서 기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홈페이지, 동보장협의체 홈페이지나, 뭐,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는다 SNS의 효과가 크죠. 그죠? 파장이 커요, SNS에.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를 했으면 기부한 것에 대한 뭐이어 아까 증서를 줬잖아요. 그럼 증서 준거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라 그러세요. 그럼 그거 올려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쭉 보고 아, 그거 괜찮네. 야, 그 기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 내고 또 만들어 내는 게 이제 기부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모금을 잘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마을활동가로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자원들을 잘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해야 되는 요건 네 가지 첫 번째 지식 이건 뭐냐면 어디다 쓸 건지 아셔야 돼요 나도 모금하러 다니면서 내가 어디 쓸지 몰라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열정. 일단 하기 싫어, 내가 이 일이 하기 싫어, 그럼 열매도 없어요. 내가 하기 좋아야 돼. 어, 내가 뭔가 그래 우리 동에서 올해 천만 원 모금 목표를 했으니까 천만 원을 모아서 꼭올 연말에는 우리 동에 있는 모든 독거노인들한테는 김장김치 다 주자, 쌀 20kg 다 주자. 할수 있다. 해보자. 딱 시작했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아 하려니까 하는 귀찮아 죽겠고, 생색은 내야 될것 같고, 이러면, 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모금에 대한 열정. 그러려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기부했을 때 느낀 기쁨, 음, 뭔가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음? 그걸 많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술. 기술은 아까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거절하면 어떻게 해라. 찾아갈 때 어떻게 해라. 이게 다 기술이에요. 오늘 배운 게다 기술이에요. 기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습관. 습관은 뭐겠어요?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 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오늘 집에 들어가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야겠다. 그럼 스타벅스가 기부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스타벅스 기부합니다. 스타벅스 굉장히 사회공헌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있던 부천의 복지관이 스타벅스 기, 기부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냐면 우연히 받았어요. 저희도 스타벅스에 가서 워낙 젊은 친구들이 직원 중에 많으니까 하도 스타벅스 커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타벅스 가가지고 후원 좀 하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금통 들고 가가지고 또 아까 한 것처럼 저금통을 놔달라고 했어요. 그때 거기 매니저가 아, 사회복지관이 후원도 받으시죠. 그래서 아, 후원하죠.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아이디어를 오히려 냈어요. 저희한테 어떻게 냈냐면 저희 스타벅스가 신규점을 오픈하면 신규점 오픈한 것에 대한 그 신규점 오픈일의 수익금을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해갖고 부천, 인천 지역 신규 스타벅스 오픈하면 제가 있던 복지관 다후원하 들어와요.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후원하거든요. 어느 가게도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가게들 가면요 어, 거절 안 해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동장님이나 동부장 위체 위원장님이 가시면 거절 안 해요. 그래서 어, 그런 습관, 내가 어디 가서 뭘 해도 아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후원처로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자주 가세요. 어, 어, 기회를 노리세요. 그래서 언제 얘기를 끊을까, 쫙 보고 그때 가서. 딱 우리 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끌어오실 수 있어요. 동보장협의체에 주민들만 들어올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의 사장님들 들어오시면 좋죠. 그죠? 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마을에 좋은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금을 우리가 활성화하는 이유,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는, 강의 원고 이게 끝이지만 우리가 왜 모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모금하면 안 되죠. 왜 모금을 하죠,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어.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우리 마을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에요. 내 호주머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내가 쭈삣쭈삣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이득 얻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음. 다만 알지 못해서 후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끌어주는 역할하는 을 거예요. 영희 엄마, 철수 엄마, 김 사장님, 박 사장님을 어, 나도 누군가에게 이제 먹고 살만해서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TV 보다가 ARS 전화 할 때만 누르시는 그런 분들을 ARS 전화 한 통에 삼천 원막 감동 사연 보고 막 누르잖아요 우리 그런 거에만 하시던 분들을 이제는 고정적으로 우리 마을의 자원으로, 우리 마을의 기부자로. 우리 동보장협의체의 중요한 기둥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부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여러분이 마을 활동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응. 여러분이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두분세 분이 짝지어 가세요. 나 혼자 자신이 없어. 두분세 분이 같이 다니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밑밥이 잘 됐어. 이제 한 방에 슛만 필요해. 그러면 동장님을 부르세요, 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을 부르세요. 내가 여기 많이 꽃 뜨여 놨으니까 요 사장님 이제 동장님이 한번 가서 탁하면은 후원하실 것 같아요. 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이런 나눔의 문화들이 활성화돼서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줬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에 필요한 돈을 항상 모금할 수 있고. 쓸수 있고 넉넉히 줄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